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인사를 네, 드리네요. 2주 만에 얼굴 뵙죠? 네, 그래서 저희도 2주 만에 얼굴을 보고요. 네, 또한 주가 아니라 또 2주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 네, 암호화폐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변동이 있었을 있었습니다. 것 같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는 매일 아침, 네, 이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오후도 될 수도 있지만 매일 디브리핑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짜집기 해서 오더라도 데이터가 방대해집니다. 오,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의도치 않게 네. 자료들이 많다 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네. 시작을 해서 짜르륵 네. 중요한 부분들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네. 먼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은 내용이 또 전달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죠. 똑바로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한주 동안의 주간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측 상단을 보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 거래 대금이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들이 총 82개입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해서 10개가 감소했는데요. 아, 지난주 아니라 이제 어제 대비해서 네, 전날 대비. 전날 대비해서 10개가 감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도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오, 봐야 할 네. 것 같고요. 또 어제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이 82개인데 어제 하루 동안 또 좋았습니다. 네. 상승 코인이 63개, 하락 코인은 14개였고, 평균 이 변동률은 한주 동안 10.58%로 상당히 좀한주 동안은 또 네. 강세장이었다라고 좀 말씀. 이게 기준이 딱 일주일 기준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 코인들의 평균이 15%, 하락 코인의 평균이 마이너스 4%로 4%. 일단 상승 코인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캡처는 아까 점심쯤에 찍은 거라서요. 아까 점심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상승 네,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 흐름으로 제가 방금 보고 왔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이 주간 단위로는 3%, 4%, 0%대 움직임 보이고 있고,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이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네. 한주 동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이트코인, 네. 꾸준히 조정 왜안 오나요? 너무 슬퍼. 제가 이거, 저 너무 슬프다는 감정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네, 한번 그렇죠. 읽어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질문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절반만 파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파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전부 들고 다 있습니다. 판매를 하신 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지난 한주 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은 네. 에그레시아가 174%, 네. 또 팬텀이 81%, 제트코인이 79% 등등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상승 코인들이 이 시장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대다수였고, 네. 그 다음에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즘 들어선 계속적으로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이름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상승 코인들 보면은 거의 다 마이너 알트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라이트코인 정도 빼고는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그런 코인들은 아닌데, 네. 확실히 시장이 이런 마이너 알트코인들 장세로 네.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정말 이상한 코인이 아니라면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코인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하락입니다. 보면은 뭐 하모니가 21%인데 그동안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나머지도 그동안 오른 부분이 좀 하락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이슈가 됐었던 코인이 바로 라이트코인. LTC. 네. 그렇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8월 8일 예정된 채굴 보상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블록당 25 LTC에서 12.5 LTC로 줄어든다라고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도 2015년 8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거의 2000%나 그렇죠. 상승을 무려 했네요. 네. 1897%인데, 이게 물론 그 당시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네. 계속 떨어지다가 요만큼 오르고, 또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 달고 다시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대비 최고점이 거의 1900%다 라는 점,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인데, 보면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비슷한, 네. 그렇죠. 시장의 하락 영향이 있었지만, 라이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최저점 대비해서 아까 점심경 시간 대비, 한 551%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반감기에 대한 이슈가, 과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죠. 네. 왜냐면 과거에는 시장이 이제 막그 초기 국면이 있었고, 네.
알코인 자체도 많지 않았던 네. 시기 때문에 방광기가 확실한 이슈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렇게 확실한 맞습니다. 이슈는 아니죠. 네. 그래서 551%면 사실 뭐 보유 중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인 만큼 소액이라면 지속적으로 한번 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또 우려 한 가지가 있다면 이따 디설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그쵸. 탄생이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같이 이어져서 네. 좀 이 코인들에게는 악재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하신다면 소액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일리님께서 네. 아주 네. 슈퍼챗으로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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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뭘 사면 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네요. 아주 그냥 제대로 찔러주시는데요. 네. 이따가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리님 슈퍼챗 쏴주셨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2,000원어치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네. 2,000원어치의 그런 정보 네. 네 감사히 드리겠고요. 진양님 텔레그램의 그램은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램의 소식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루머라는 네. 소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페이스북이 하면 네. 뭐 텔레그램이 뭐 다 하겠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네. 뭐 한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00원에 또 움직이시지 않는. 2,000원이면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 오고 가는 교통비보다 좀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지가. 네. 들으셨죠, 제일리님? 죄송합니다. 막, 농담이고요. 네, 네. 감사하고요. 좀 추천을 제안드릴 만한 코인들은 이따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에그리시아입니다. 네. 에그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HTML5라고 뭐 일반인 분들도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HTML5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이런 다운로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바로 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IT계만의 사람은 아니라 100%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저도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쪽이 IT 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어들은 게 많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HTML5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HTML5 관련된 게임이 그렇죠. 플래시 네. 게임. 그래서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컴퓨터실 가면은 선생님은 이거 하세요. 교수님은 이거 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플래시 게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뒤에서 몰래. 그렇죠.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런 플래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 최근에는 많이 발전한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웹젠의 게임인데 이게 뮤 온라인인가 그럴 겁니다. 뮤 온라인 H5인가라는 게임인데 이 정도로 많이 퀄리티가 증가했습니다. 엄청 상승했네요. 네. 네. HTML5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사실 뭐 송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2P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이 많지만 HTML5에 특화된 블록체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그리시아가 최근에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가총액 순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5일에는 첫 테스트넷 배포를 했었고요. 네. 중국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빠방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OKX를 비롯해서 중국 거래소에 좀 상장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에그리시아를 좀 오늘 추천 코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제가 디브리핑 시간에도 아침에 좀 소개해드렸던 코인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네, 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추천 코인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이라 분명히 시가총액 순위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GX체인입니다. GX체인은 특징 코인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일단 데이터 거래 및 신용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국 역시나 중국 코인이에요. 네. 재미있는 게 요새 중국 기반 코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한때 중국의 정부의 규제 때문에 중국 코인들이 오르지 않다가 그렇죠. 네.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제이님이 오늘 조금 급하신가 봐요. 네. 제이님이 오늘 좀 상당히 급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물 한 잔 드시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절대 끝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GX체인 같은 경우는 비싼 바이낸스 후오비 등에 네, 상장돼 굵직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네요. 시가총액 58위인데 네. 이거 이 코인에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최근에 올랐었던 주요 이슈가 바로 바이백을 마쳤다는 소식 때문이에요. 사실 바이백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시장이 뭔가 그 가격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정말 뭐 우리 코인 좋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흐름이나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주는 네. 거에 움직이네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셀프셀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셀프셀 아니요. 쓱 아닌가요? 쓱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못 들어보셨을 수밖에 네. 없는 게 시가총액 순위가 무려 626위입니다. 상당히 낮은 있네요. 코인인데 네. 네. 재미있어요. 일단 가격이 급등했었던 그래서 한 주간 주요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재밌는 게 이제 이 셀프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름에 충실했네요. 그렇죠. 셀프셀. 셀프셀 나를 파는 네. 코인인데 이제 개인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영님의 지영 코인을 만들고 네. 이제 그게 허가가 나면 거래소에 등재 거래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코인을 제가 지영님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으면 사고 못 나갈 것 같으면 파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DVIP에 참여한 스타시아 같은 경우도 아이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있는데 네.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그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로드. 혹시 아시나요? 오 아니요. 근데 되게 유명한 선수일 네.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자료를 조사하면서 네. 지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 사람 누군지 아냐 했더니 저를 굉장히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축구를 안 좋아하시니? 저는 축구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면 축구 팬들만 네. 알 수 있는 유명한 선수인가 보네요. 네, 그 지인과 네.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축구 선수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JR10이라는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는 횡보하고 좀 오르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최근에 이 선수가 뮌헨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또 다른 데서도 못 가고 좀 실력이 안 좋다고 하네요. 네. 그 경기 내용에 따라서 네. 이렇게 뭐 코인이 반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재미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축구 남반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 네. 와, 이거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건 네. 셀프셀은 지금 OKX에 상장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최근에 요 매물대 제가 선을 못 그었는데 네. 요 상단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재미있는 코인이고 아직 OKX 정도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네. 관심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센트라유에는 이제 선수가 운동선수가 그려준 코인은 조금 꺼리게 되신다고. 그렇죠. 뭐 센트라가 너무 강력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소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코인이었고 네. 재미있는 모델이다 네, 네.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그니스 같은 경우는 NXT 아더 코인을 만든 젤루리다 재단에서 만든 코인이고요. 아더가 이제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이그니스가 아더의 하위 체인이자 사이드 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그니스 그러니까 ERC20 기반이 아니라 네. 이그니스 기반의 트리픽이라는 코인이 나왔는데 이 이그니스 보유자들에게 5:1 비율로 에어드랍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그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GX체인처럼 상당히 좀 그 주식업계에서는 이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 토큰 홀더들에게 뭔가 보상 차원에서의 뭔가 하는 것들이 최근 시장에서 잘 먹혀요. 이게 근데 원래 잘 안 먹혔었거든요. 원래는 안 먹혔는데 요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라는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디브리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인입니다. 40원 아래에서 최근에 말씀드렸고요.
40원 돌파 시 급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 초급등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차트적인 네. 흐름과 또 네. 이슈적인 흐름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인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시너지가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젤리님이 이거 못 사셔갖고 네, 그렇죠. 안타까워하시는 허리인 것 같습니다. 디브리핑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디브리핑을 네. 보셨어야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아, 비트코인 시장 전망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은 최근에 디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네. 이 7,500에서 8,000달러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에 8,000달러를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간은 네. 하락 추세의 전환이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 알트코인으로 그 그렇죠. 흐름이 이어지겠네요. 가장 네. 좋은 건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네. 다시 비트코인의 이 흐름이 오면서 또 올라가는 주고받는 네. 형태가 발생되면 좋으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을 일단 7,500달러로 잡고 네. 대응을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알트코인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순환매 속에서 돌고 돌면서 오를 수가 있겠죠. 네. 순환이 계속 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코인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브리피디아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브리피디아가 2주 전에도 리뷰를 해드렸었으니까 네. 꾸준히 리뷰를 해주셨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추천드릴 때는 한 3원 정도였습니다. 네. 3, 4원 정도였는데 이제 5원 돌파 시 급등이 예상됩니다. 했는데 5원 돌파하면서 급등 8원 이상까지 올랐었던 모습이었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리뷰로 5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시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5원을 이탈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다시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급등했지만 또 떨어지고 근데 사실 급등하고 떨어지고 급등하고 떨어지고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아직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브리피디아는 추천 배경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소성 측면에서는 업계 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매수 가능성은 있고요. 혹여나 또 5원까지 떨어진다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또 떨어지면. 근데 혹여 떨어진다면은 한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의 한 50% 정도 비중만 일단 담아놓고 대응을 해보면 50% 정도 네,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리뷰로 드리겠고요. 네.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 배경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업비트 원화마켓으로의 상장을 기대해보시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전까지는 항상 가능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아예 완료로 그렇습니다. 네.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면서 무려 8,000 이상, BTC 이상까지 네.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 상단에서 매도하셨으면 정말 잘 하신 거겠고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연속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급등하면 좀 팔아야 돼요. 그런 말씀 계속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솔브케어를 보유 중이시거나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 4,000 사토시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네. 솔브를 만나게 되셨다고 또 하시네요. 오늘 아주 네. 젤리님께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네.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네. 전에는 안 사요, 안 사요 이러시다가 네, 네. 네 진짜 만났다고 네, 네 일단은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네, 네. 그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네. 네, 다음 이제 블루웨일 말씀드렸는데요. 네. 블루웨일은 200원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200원 지지를 이탈하면 좀 비중 축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원을 이탈하고 나서는 비중 축소할 시간을 분명히 줬고요. 네. 그 다음에 180원까지 떨어졌는데 180원을 이탈하면 좀 140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18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한 번 더 낮출 필요가 있고요. 네. 나중에 다시 180원을 돌파할 때 재접근하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이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00원에서 500원 사이 박스권 내에서는 그냥 천천히 계속, 담아가세요. 네. 박스권 안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일단 아이콘 같은 경우도 아까 이더리움 질문을 주셨지만 네. 이제 지금은 마이너 알트코인 시대고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또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면 또 뜨뜨뜨 올라서 아이콘도 오르고 이런 순환이 돌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7,500 혹은 7,000달러 아래로 쑥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아이콘도 분명히 좀 박스권 상단 뚫고 나서는 좋은 흐름 보일 거고요. 네. 대부분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단을 뚫고 나서는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네. 아이콘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은 스텔라룸엔을 이제 이 지지난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150원 정도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요. 150원 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리뷰는 여전히 140에서 150원 사이. 스텔라룸엔의 사실 시가총액 순위가 10위인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안 올랐습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다른 코인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스텔라룸엔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은 비트코인 SV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네. SV가 가장 못 올랐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뭐 그 크레이그가 사토시라는 루머 하나로 네. 엄청나게 올랐죠. 크레이쉬 하나로 그렇죠. 급등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네. 결국은 못 오른 코인은 오르고 오른 코인은 내린다. 굉장히 심플한 투자 네. 이론 중에 하나니까 네. 스텔라룸엔도 그런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라는 말씀 이어서 드리겠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하이퍼캐시인데 네. 하이퍼캐시도 2주 지난 한 주 동안 특징 코인이어서 제가 디브리핑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코인입니다. 하이퍼캐시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 모두에게 사이드체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드체인이 딱 말씀주신 대로 약간 연결, 도와주는 네. 역할을 한다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2018년 11월 29일 메인넷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특징점이 비트메인, 우지하는 비트메인이 주요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빗썸, 바이낸스 등에 상장되고 시가총액 순위는 77위입니다. 근데 그 메이저 코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코인 역시 업비트로의 상장 기대감도 꽤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빗썸에 상장을 했으니까 업비트 상장도 사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마지막에는 3,000원 돌파 시 강한 상승 기대 여기인데 네. 보시다시피 떨어지고 나서 3,000원에 대한 가격 돌파를 계속 실패했습니다. 3,000원 돌파할 경우 하면 팍 오를 네,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요 구간 뭐 만약에 100% 비중을 투자한다면은 현재 기준에서 네. 한번 그리고 만약 3,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 혹은 3,000원 돌파 못하면 많이 떨어지면 2,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기준으로는 3,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33%가량이 떨어지는 거라서 크니까 혹시라도 2,000원까지 떨어지면 네. 추가 매수 한 단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리님 결국엔 다시 마지막쯤은 다시 또 돌아오셨네요. 네.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다행이에요. 네. 네. 결국에는 안 산다 안 사 하셨는데 네. 결국에 2,000원 하이퍼캐시 가자고 네. 네. 하이퍼캐시 가는 걸로 마지막 결론을 또 내리면서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